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천국에서의 8시간, 리카르도 시디의 천국 간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나의 백성에게 보낸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제발 교회여, 내게 일어난 일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꿈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두 팔을 들어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을 느꼈고 나는 구름 위를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큰 빛이 내게 비춰지면서 그 빛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리카르도야, 내 직장을 그만두어라. 너의 일생의 삶을 통해 지상에는 나의 교회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나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으며 나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울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음성은 내게 아주 강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었습니다. 같은 꿈을 계속 꾼 후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매번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깰 때마다 떨고 있었고 비명을 질렀을 때 부모님은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꿈에 대해서 말해주자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직장에 가야 할 출근 시간까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지 알 수 있도록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나는 칠레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일하러 갔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누군가 즉시 내게 다가와 다짜고짜로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오면 안 돼. 몇 번이나 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놀랄만한 것은 그런 말을 한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증표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상사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만두려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상사는 걱정하면서 물었습니다. 자네 앞으로 뭘 할 건가? 어디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겠나? 나는 그에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2,000명의 나를 위해 모여서 마지막 작별잔치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물함을 정리하여 내가 울면서 집에 도착하여 보니 어머니가 집 앞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직장을 그만뒀어요. 주님의 내가 꾼 꿈을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나에게 만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분 좋으신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침실에 가서 옷을 벗고 있을 때 방이 흔들리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진이야. 지진이 칠레의 산티아고에 일어난 거야 하며 내 침실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가 방문을 통해 나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나는 방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볼 수 있었는데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보지 않는 존재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누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리카르도야, 이제 내가 직장을 그만뒀으니 나는 내가 교회로 가서 매일 7시간씩 지상에 있는 내 교회와 너의 삶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방이 흔들렸던 것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라고 외치면서 방을 나갔고 또 집 밖으로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위해
매일 아침 8시에 교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을 때 더 이상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4시간이나 남았는데 이제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나요? 그 다음 나는 교회 뒤쪽 문 땅속에서부터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고 교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진동 속에서 주님이 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혀 꿈에서 들은 그 소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에 내게 말씀하신 음성은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리카르도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내 교회는 이전 같지 않구나. 지상에 있는 내 교회는 변질되었다. 내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구나. 내 교회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전해라. 내 교회가 더 이상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는구나. 내 교회를 위해 중보해라. 그 진동은 주님의 말씀을 마치신 후 멈췄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교회 안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남은 4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애원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시작한 지 이틀째 날 나는 뼈와 관절에 심한 고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는데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깨웠지만 나는 내 몸과 뼈가 아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약해서 기도를 할 수 없으니 내 몸의 고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몸과 내게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나는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칠레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가족과 마약 중독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축도 후 내가 두 손을 들었을 때 누군가 옆을 지나가면서 내 등을 만졌습니다. 이 일이 있자 내 몸은 힘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고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운이 없어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들 중 일부가 천사가 와서 나에게 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는 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자 그 천사가 나에게 몸을 떠나라고 손짓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 안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천사로부터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내게 천사들이 당신을 몸으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데려가기 원합니까? 라고 물었고 내가 천사에게 나를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데려가실 건가요? 하고 묻자 천사가 아니요. 당신은 8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러 셋째 하늘에 가는데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갈 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매일 사는 동안 당신을 보호하는 수호천사이고 두 천사가 천국으로부터 와서 셋째 하늘로 밤 12시에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목사님에게 말하자 그는 나를 다른 형제의 차에 태워 목사님의 집 2층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고 내가 방에 누워있을 때 우리는 개짖는 소리와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되었지만 그때 희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길 한복판에 나타나서 빌딩의 1층으로 들어와 내가 있던 2층으로 걸어 올라왔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아름다웠고 눈부실 정도로 눈보다 하얀 머릿결을 가졌고 진주와 같은 빛나는 눈동자와 피부는 아기같이 부드러웠으나 그들의 몸은 육체미 순수처럼 근육이 있었고 힘이 넘쳤습니다. 나는 목사님에게 이 천사들은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나를 내 몸에서 데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내 뼈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고 내 옆에 있던 신실한 형제가 내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내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휴대용 히터를 가지고 와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몸에서 빼나가게 하려고 할 때 나는 필사적으로 내 몸을 뒤척였습니다. 나는 죽은 것처럼 내 몸이 되는 것을 보며 형제들에게 나를 장사 지내지 말아요. 나는 돌아올 겁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내 몸을 떠나서 내 침대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형제가 내 몸을 만지면서 그는 갔어요. 그는 몸을 떠났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옆에 서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나의 영적인 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변질될 수 없는 영의 몸이었습니다. 형제가 내 몸을 담요로 감쌌습니다. 천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가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명의 천사가 각각 나의 팔 하나씩 잡고 들어올려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대기권을 빛의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내 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지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를 믿어주겠습니까? 여기서 주님과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계시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 경험을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주님이 누군가가 내 얘기를 믿어줄 것이다. 나의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너를 믿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몸을 떠났던 그날 밤 나는 굉장한 속도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루를 볼 수 있었는데 지구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달을 지났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달은 지구의 밤하늘을 밝혀주고 있었고 거대한 태양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태양에서 터져나오는 이글거리는 불꽃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고 더 이상 별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창조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어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두려움이 생겨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제발 나를 땅에 있는 내 몸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 손을 더욱 꼭 잡고 그들의 다리 한쪽으로 내 다리를 단단하게 감싸고 붙들어 안았습니다. 그 후 내가 느끼는 두려움으로 인해 나는 몸을 엄마 뱃속 태아처럼 웅크렸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조용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세 번째 하늘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잠시 멈추었는데 그 사이에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 어떤 창조물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거기가 둘째 하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나를 붙들고 있었고 나는 평안히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우르르 몰려오는 무서운 소리를 느끼며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나를 꼭 잡은 채 리카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했고 그들이 또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위에서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 중 하나가 위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고 천사가 손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을 밝게 비춰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사가 그곳을 밝게 비추자 거기서 나는 온 하늘을 빽빽이 채우고 있는 마귀와 악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사에게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고 천사 중 한 명이 이곳은 하늘에 있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거하고 있는 어둠의 처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래서 땅에 악한 일이 그렇게 많았군요. 귀신들이 이곳에서 땅으로 내려와 인류에게 모든 종류의 파괴와 사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있군요. 온 세상은 귀신으로 가득 차 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천사들이 가까이서 그들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라고 말하여 쳐다보니 이 끔찍한 것들은 이미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었습니다. 썬더캣과 파워레인저,
그리고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공포 영화에 실제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영화와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것들은 마귀들과 한 무리를 이루어 텔레비전과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내가 경험했던 연계에서 이것들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반항적일까요? 그것은 그 마귀들을 묘사하는 텔레비전 쇼를 볼 때 마귀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텔레비전에서 어떤 것을 봐야 할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천사는 이것이 현실이며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마귀들은 실재하고 있고 사람들이 악마들과 함께 이 모든 마귀들을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은 저와 교회와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지구를 저주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물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휴고라고 불리는 악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칠레에서 인기 있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쳐다보기에도 소름 끼칠 만큼 무섭게 보였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가 내게 가까이 와서 우리는 지상에 가서 모든 아이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이들이 아이들을 죽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텔레비전으로부터 그것들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악한 일들을 하게끔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들은 지상에 증오를 심고 있습니다. 천사 중 하나가 말하길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말하길 우리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우리가 하나를 없애면 천사람이 일어나 그 죽은 자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시작된 후부터 사탄은 진짜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자.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용하여 소문을 퍼뜨리고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교회가 험담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여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마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박해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는 더 이상 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천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개의 빛나는 큰 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귀신들이 혼비백산하여 온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 별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별이 아니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흰말을 타고 주인 되시는 만군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고 있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거룩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분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시작이요 마침이 되십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였고 전투가 시작되고 마귀들이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가 원수들보다 많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세 번째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는 오른편에 다른 무리는 왼편에서 호위하여 셋째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길은 천국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국의 도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들이 이곳에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도성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이 영광스럽고 신비한 천사들의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마귀가 없이 깨끗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그들 앞에 있게 한 후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내가 본 천성의 도시에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말을 타고 오는 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왔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게서 4미터쯤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그는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모든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저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땅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미카엘 천사장이다. 나는 천사장 미카엘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귀한 천사였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천성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며 나에게 들어가라. 주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천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내가 가는 동안 천사들이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성을 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도시는 투명한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들어가는 문들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바닥은 수정처럼 보였습니다. 벽은 루비, 사파이어, 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그 천성 안에서 수천만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드립니다. 아멘. 또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거룩한 자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천성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불이 흐르는 신선한 보좌를 보았습니다. 불이 보좌에서 흘러넘치고 있었는데 내가 또 자세히 보니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 힘이 없어지며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의 손이 불꽃 가운데서 나와 나를 일으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나는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나는 즉시 그분의 발과 팔과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분의 모습은 세상에 어떤 화가라도 그리지 못할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신들과 다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이미지와도 닮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는 나무로 만들거나 분필로 그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실존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상에는 내 교회에게 내가 진짜라고 전하거라. 나는 진실로 살아있고 존재한다. 내 백성에게 천국은 실제이고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거라. 이리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큰일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지구를 보았는데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가증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급격히 많아지고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큰 일을 지구상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해주어라. 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타락하였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당연히 우리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고 주님께서 아니다. 내 교회는 기적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함께한다. 내 교회는 새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함께 계속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문을 지나갔고 그 길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황금길을 위아래로 뛰어다니며 금가루를 집어내 몸에다 뿌렸습니다. 주님이 내게 세상에 돌아가서 천국에는 정금으로 된 길이 있다고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백성들의 것이다. 그러나 내 교회에는 내 십일조 헌금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다. 내 백성들에게 도둑들은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엄청나게 긴 식탁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음식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는 많은 면류관과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수중으로 만든 잔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리카르도야, 이 모든 것들이 내 백성을 위해 준비되어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되어진 식탁이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온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자매를 내가 아는데, 그녀가 천국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며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그 자매는 천사들이 이곳에서 잔치 준비하는 것을 보았는데, 왜 저는 그것을 볼수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 이유는 잔치 준비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내가, 주님, 만일 잔치 준비가 끝났다면 주님은 언제 오시나요? 당신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천국의 시계를 보여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주님 언제 시계가 자정에 도달하나요? 1분 남아 있나요? 아님 5분? 하고 물었고, 주님이 잠시 동안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리카르도야, 이제 천국에 남은 시간은 없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다면, 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예수님이 그분의 손을 들고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을 합쳐 아주 조그만 모양을 보여주시며, 오직 시간이 남은 것은 믿음이 뒤로 물러간 자들이 회개하고 첫 계명을 행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시간뿐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가 되신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지극히 짧은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있다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천사가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그 시간이 되었다. 시간은 끝났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예수님이 그분의 신부를 맞이할 것이다. 천사가 외치기를 마쳤을 때 수백만 명의 모든 천사들이 신부들이 이제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뛰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지만 아무도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쁜 소식에 야단 법석을 떨며 즐거움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팔을 올렸는데, 팔을 든 순간 누군가가 나를 천국 밖으로 들어올려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나는 지상으로 돌아왔고, 내가 매일 기도드리던 설교단 앞에 놓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에서의 8시간, 리카르도 시디의 천국 간증이었습니다.